안녕하세요. 태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남자 제이코입니다. 이제 6월도 절반 이상이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불과 2주 후면 7월이군요. 날씨는 점점 더 더워지고 있고 시원한 휴가를 생각나게 하는 때가 오고 있네요. 이제 2주 후면 태국 푸켓에서 백신 접종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본격적인 개방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께 자가격리 없는 해외여행에 허용될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태국에서도 해외발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려는 지역들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는데요. 푸켓에 이어 여행 개방을 하려는 다른 지역들은 또 어느 곳들일까요? 그리고 백신 접종을 맞은 한국인들은 과연 태국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특히 태국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여행업, 항공업에 관계되신 분들은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3종 세트 아시죠? 이제 불과 2주 후면 푸켓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무경리 입국 개방이 실시됩니다. 푸켓 샌드박스 모델이 7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요. 태국 정부 관광청이 제안한 푸켓 샌드박스 모델 수용 세부적인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각 백신 기준에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관광객에게만 개방됩니다. 접종일은 4회 이상 1년 이하이며 보건부 기준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국가 출신 여행자여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부모와 함께 여행하는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입국할 수 있습니다. 6세에서 18세 어린이는 푸켓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국가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백신은 태국 법률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는 WHO에서 인증된 것이어야 합니다. 알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합니다. SHA 표준을 충족한 호텔에서 14박을 숙박하고 지정된 숙박기간 이후 태국의 다른 지역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고 및 검사 등 보건부 질병관리조치 따라야 하며 DMH, DTA 표준 예방조치에 따라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태국 동부 촌부리도의 파타야 앞바다에 있는 산호섬으로 알려진 꼬란이 6월 14일부터 관광객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꼬란은 4월부터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5월 5일부터 관광객 입장을 중지하고 섬내 주민들에게도 이동 자제를 요청했었으나 현재는 지역 주민의 약 60%가 백신 접종을 마쳐 지역 주민들이 관광객 수용에 동의했습니다. 6월 14일부터 파타야 발리아의 선착장에서 페리가 매일 운행되고 스피드보트로 섬으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파타야 산호섬 꼬란을 방문하기 전에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규칙도 없고 도착 시 검사도 없으며 섬에서 숙박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인해 제한이 있었던 파타야의 인기 관광지 산호섬이 다시 개방되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푸켓과 치앙마이뿐만 아니라 유사한 모델을 통해 격리 없는 외국인 관광객에 입국을 개시하려는 지역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푸켓에 이어 치앙마이가 8월부터 자체 샌드박스 모델을 통해 무격리 외국인 관광객 개방을 실시할 계획을 태국 정부 코로나 상황 관리 센터에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현재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추천 동영상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국 동해안 타이만에 접하고 있는 사무이 섬에서도 마찬가지로 7월 1일부터 사무이 봉쇄 루트 모델을 통한 개방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외국인 여행자들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이 봉쇄 루트 모델은 백신 접종을 받은 외국인 여행자가 코사무에 도착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3일 동안 격리 호텔에서 지내야 합니다.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이후 4일째부터는 사무이 봉쇄 루트 모델에 따라 이미 설정된 제한 지역을 여행할 수 있으며 7일째 다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코사무 인근 코따오, 코팡안 등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도착 14일 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코사무의 관광진흥협회 라차폰 회장은 코사무에서는 지금까지 인구의 50%, 약 5만 7천 명이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라며 사무의 봉쇄루트 모델을 실시하려면 70%의 주민에 대한 백신 접종이 필수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만 6천 명의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무이 봉쇄 루트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상황관리센터와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산호섬의 개방에 이어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들려오고 있습니다. 파타야에서 10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외국인 여행자를 격리 검역 없이 받아들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파타야 쏜타야 시장과 태국 정부 관광청의 유타삭 총장 그리고 파타야 관광협회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 수용에 관한 계획에 대해 논의를 실시했습니다. 사무이 섬에서는 7월부터 그리고 북부 지역의 여행지 치앙마이에서도 무격리 여행 개방 플랜의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국 내 유명 관광지에서 외국인 여행자를 받아들이는 계획을 내놓고 있어 파타야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위한 계획을 준비 중인 것입니다. 외국인 여행자에게 파타야를 개방하는 것은 10월 1일로 예정하고 있으며 수용 방법은 파타야의 박람홍 지역과 사타입을 중심으로 하는 봉쇄 루트 모델 그리고 파타야 산호섬 꼬란을 본거지로 하는 샌드박스 모델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쏜타야 파타야 시장은 박람홍과 사타입 주민의 최소한 70%가 7월 말까지 백신 접종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행객 개방에 호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끊일 줄 모르는 확진자의 증가는 결국 락다운하는 지역까지 나오게 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태국 최남부 얄라도는 6월 15일부터 7월 7일까지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락다운을 실시하고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얄라도에서는 6월 13일 신규 코로나19 감염자가 23명 확인되어 누계 감염자는 53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명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감염 확산으로 6월 12일 차이싯 얄라도지사는 6월 15일부터 7월 7일까지 얄라도 출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고 반드시 출입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얄라세이프 얼러트 QR코드를 이용하여 출입 전에 질병관리당국에 연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레스토랑에서는 업소내 식사를 금지했고 테이크아웃 서비스 제공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이슬람 사원에서는 금요일 기도는 중단되고 6월 말까지 종교적인 모임도 금지되었습니다. 이번에 얄라도에서 락다운 조치를 내린 배경은 코로나19의 끊임없는 확산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바로 국경을 접한 말레이시아에서 락다운 조치를 내린 것이 더욱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여행 개방과 관련한 한국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분들은 이르면 7월부터 자가격리 없이 단체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여행 가는 국가는 현재 싱가포르이 제일 유력시되고 있으며 괌, 대만, 태국 등도 추진 중입니다. 코로나19로 멈췄던 해외여행 입장이 조금씩 풀리는 겁니다. 지난 6월 9일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양호한 국가들과 트래블 버블 협약을 체결해 여행객 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특정 국가를 방문할 때 자가격리 없이 갔다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여행 재개가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일상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항공업계와 관광업계는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모 관광여행사의 관계자는 트래블 버블 협약이 하나둘 체결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하반기부터는 여행산업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6월 8일 한국의 여행경보를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에 대해선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췄습니다. 한국에 대해 여행경보 하향 조치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일본에 대해서 3단계로 하향 조정이라... 이건 좀... 정부 관계자는 트래블업을 추진, 올림픽 등을 계기로 외국인 방문객 수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트래블버블 추진을 공식화한 건 어느 정도 방역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코로나19 집단 면역이라는 목표를 세우는데요. 늦게나마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상반기 중 1,400만 명 접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상 회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의 변수가 있는 만큼 정부도 신중한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트래블버블과 관련된 궁금증을 모 언론사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Q&A 방식으로 정리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어느 국가에 자가격리 없는 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적으로 확진자가 적고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른바 방역 안전 국가가 대상입니다. 특히 해당국이 발행하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고려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와 대만, 태국, 괌, 사이판, 호주 등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대상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우선순위 대상 국가로 전해집니다. 질문입니다. 누가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 우선 여행 2주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1차, 2차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이 대상입니다. 해당 인원들은 출국 3일 전에 PCR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판명되어야 합니다. 항공기도 우리나라와 상대국 국적 항공사의 직항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국에 가서도 PCR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음성으로 판정을 받아야 자가격리 없이 관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여행사가 준비한 호텔 등에 머무르게 됩니다. 질문, 왜 단체 관광만 허용할까요?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부는 개인 자유여행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별 자유여행은 방역관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직항편을 이용하는 단체 패키지 여행 중심으로 먼저 해외여행을 허용하고 향후 허용 범위를 늘릴 계획입니다. 단체 여행을 주관하는 여행사는 방역 전담 관리사를 지정해 여행 중 방역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가이드가 이 업무를 병행할 수 있을지는 추후 논의할 방침입니다. 질문, 지금도 백신을 맞고 개인여행 갈 수 있지 않나요? 이에 대한 답변, 물론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가격리 등 방역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컨대 현재 한국이 트래블 버블 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싱가포르, 태국 등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제도를 유지 중입니다. 다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입국 문턱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6월 9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도 격리 없이 프랑스에 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국은 7월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푸켓에 한해 의무 격리 없이 여행을 허용합니다.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백신 접종을 끝낸 관광객에 대해 자가격리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질문, 미취학 어린이가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미취학 아동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닙니다. 트래블 버블은 백신 2차 접종을 마치고 예방접종 증명서가 발급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 해외여행은 중장년층이나 신혼부부 등 성인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단체여행 중에 개인 일정을 해도 되나요?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정된 여행 동선 외에 다른 곳으로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트래블 버블이 적용되는 국가에 단체 여행을 갔다가 따로 시간을 내 친지나 지인을 만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행사가 지정하는 방역 전담 관리사는 관광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동선도 확인하면서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만약 여행사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적발되면 정부는 해당 여행사의 관광 상품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승인 신청을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에 나서게 됩니다. 질문, 접종을 끝낸 외국인도 단체 여행 때 자가격리가 면제될까요?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나라와 트래블 버블 체결한 국가의 국민만 가능합니다. 트래블 버블은 상호주의가 원칙인데요. 예컨대 만약 한국이 태국과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시노팜과 스푸트니크 V 등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은 어떤가요?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와 상대 국가의 백신 접종 상황 등을 보고 협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싱가포르과 트래블 버블 협약을 맺기 전 서로 어떤 백신까지 허용할지 실무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싱가포르는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만 접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던 항공업계는 트래블 버블을 가뭄의 단비로 여겼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항공 운항표는 종전보다 70% 이상 줄었습니다. 항공사들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서 직원 유무급 휴직, 자산 매각 방식 등으로 버텨왔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트래블 버블 추진이 여행 심의를 자극하는 매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공사들은 백신 보급이 일정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4분기에 많은 국가가 여행객 격리 완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공사는 홍콩, 싱가포르 등을 우선순위에 놓고 관광 노선의 재운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리아시아TV에서 준비한 태국 여행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4월, 5월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백신 물량 확보도 지지부진한 느낌이었고 백신 접종률 또한 턱없이 낮아 정부에서 올해 중 시행하려고 계획했던 트래블 버블은 물 건너간 것으로 여겼던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백신 접종률이 극적으로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많은 나라들이 서서히 국경을 열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곧 싱가포르와 최초로 협정을 체결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태국과도 트래블 버블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지도 결과가 주목됩니다. 다만 트래블 버블 시행 초기에는 항공기 운항이 주 1, 2회로 제한이 되고 탑승객 또한 편당 최대 200명으로 제한되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항공과 여행업계 실적이 당장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누구나 해외여행을 쉽게 다녀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내 모 여행사의 관계자의 전망에 따르면 올 연말쯤 백신 접종률이 더 오르고 현지 여행사가 정상화돼야 여행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 시작이 중요합니다. 트래블 버블을 통해 해외를 다녀온 인원들에게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다 보면 결국은 개별 자유여행도 허용될 것이고 여행 개방을 하는 나라들은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아무쪼록 트래블 버블 협정 추진이 고사위기에 처한 항공업계와 여행업계 그리고 해외에서 관광업에 종사하시던 교민분들께 가뭄 속의 단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3종 세트는 코리아시아TV를 더욱 힘이 나게 합니다. 아름다운 댓글도 꼭 부탁드릴게요.